지금까지 1초도 뛰지 않고도 사과하지 않았던 호날두는 이번에는 중국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권란트폰. 경기장 좌석에 붙은 노란색 호날두 응원 표식을 직원들이 다 떼어냅니다. 호날두 소속팀인 사우디 알라스르와 중국 상하이 선화의 친선전이 경기 하루 전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호날두의 부상 때문인데 호날두는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사과했습니다. For me, today is a sad day. I want to say sorry to the Chinese fans. 당초 호날두는 오늘과 오는 28일 저장 FC와 친선전 등 두 경기를 뛸 예정이었지만 모두 연기했습니다. 다만 언제 다시 하겠다는 기약은 없습니다. I feel this is my second home. We're not cancel the game. We're gonna postpone the game. We want to be back here. 호날두 경기를 고대해온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호날두 친선전 티켓은 최고 4,500위안, 우리 돈 85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도 예매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원성이 커지자 주최 측은 티켓값은 물론 항공과 숙박비까지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날두가 기자회견장에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SNS 등에 확산하며 성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지난 2019년 유벤투스 소속으로 한국을 찾았지만 부상을 이유로 90분 내내 벤치만 지켰고 한국 팬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